요즘 스마트폰은 다들 갖고 계시죠? 스마트폰의 등장은 우리의 일상을 혁신적으로 바꿔 놓았습니다. 근데 이 스마트폰이 등장한 지 얼마나 되신지 혹시 아시는지요? 애플이 처음 스마트폰을 내놓은 지 이제 불과 7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산업 트렌드는 무서울 정도로 빠르게 변하고 그 파급력 또한 굉장합니다. 투자 관점을 넘어 세상을 보는 눈도 달라져야 한다는 뜻일 텐데요. 이미 알려진 기업보단 알리고 싶은 기업, 완숙기에 접어든 산업보단 성장 중인 산업을 발굴하고 소개하는 장외 주식 사고팔구에서 오늘부터 트렌드 인사이트 코너를 선보입니다. 그 첫째 시간이죠. 다양한 분야의 최신 기술들이 동원되는 국가 재난 안전망 산업과 관련 기업들을 오늘 소개하려 합니다. 잠시 후에 뵙죠. 네, 새로운 산업과 관련 기업들을 소개하는 트렌드 인사이트. 앞서 예고해드린 국가재난 안전망 사업. 사업이라는 표현을 쓰기가 참 애매모호합니다. 이게 워낙 최근 몇 년간 우리나라도 뭐 세월호 문제도 있었죠. 최근에 메르스 문제도 있었죠. 어떤 필요성에 의해서 지금 이거를 막기 위한 여러 노력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노력들이 어떻게 펼쳐지고 있는지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오늘 이 얘기를 듣기 위해서 특별한 분 모셨는데요. 노키아의 권영석 상무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상무님. 예,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저희가 오늘 노키아를 모셨는데 우리 많은 분들은 노키아 하게 되면 예전 휴대폰의 최강자였지 않습니까? 하지만 뭔가 휴대폰에서 이미지가 좀 이제 조금 다소 희석화되고 있는데 노키아라는 기업이 이 일과 어떤 연관이 있기 때문에 오늘 나오신 건지요? 먼저 노키아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를 좀 예. 드리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노키아라는 이름은 휴대폰으로 많이 알려져 있었지만은 사실 8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뭐 고무장화라든가 TV 다양한 그런 어떤 그 산업 분야에서 활동하던 그런 회사였다가 사실 휴대폰으로 새로운 탈바꿈을 해서 그런 예. 어떤 산업계에 어떤 그 도전을 해왔던 그런 회사였고요. 요번에 한번더이 휴대폰에서 네트워크 장비 분야로 변신을 해서 더 전략적으로 노키아가 잘할 수 있는 분야가 무엇인가를 그렇군요. 판단한 고민한 결과 장비 산업에 이렇게 뛰어들게 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국가 재난 안전 통신망. 말만 들어도 앞서 말씀드린 게 중요한 분야입니다. 구체적으로 하지만 이러한 것들이 어떻게 뭐 접목되고 이런 것들이 과연 어떤 일로 지금 나라에서 준비하고 관련 산업들이 무엇이 있는지 좀 쉽게 도입부부터 설명해 주신다면요. 예, 그러면 먼저 국가 재난안전망이라는 게 뭔지 먼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예. 여태까지 아마 이제 TV라든가 뉴스를 통해서 많이 접해 보셨겠지만은 이제 국내에 있는 많은 공공기관들, 뭐 경찰이라든가 소방이라든가 의료라든가 각각 그 자체적인 통신망들을 보유하고는 있지만 서로 간에 통신을 할 때에는 애로사항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애로사항들을 줄여보자 하는 취지에서 이 통합망을 구상을 하게 되었고요. 이제 그런 취지에서 2003년도 그 대구 참사를 계기로 이런 그 통합망에 대한 논의가 이제 시작이 되었는데요. 2014년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다시 한번 이런 국가 재난망에 대한 그 관심이 집중이 되고 국가의 어떤 의지로 인해서 새롭게 다시 한번 이 프로젝트가 시작이 되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예. 국가의 재난이 지금 뭐 자료화면도 나오고 있는데 국가의 어떤 재난 상태가 발생이 됐을 때 네. 어떤 종합 상황실이 있어야 되고 그렇습니다. 각각의 뭐 소방기관도 있고 또 경찰기관도 있는데 같이 소통을 할수 없는 지금 현재 시스템이라는 얘기군요. 그래서 예. 같이 소통을 해야 되는 시스템을 구축해야지만 이런 상황에 좀더 쉽게 대응할 수 있다는 뜻인가요?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그 현장에 도착을 했을 경우에 예. 이제 그 의료나 소방 그리고 경찰이 이제 각각의 맡은 임무를 가지고 이제 원활하게 그 의사소통을 나누면서 이제 그 재난에 대응을 해야 될 것으로 보이고요. 또 그리고 이런 그 상황실에서도 이런 상황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고 지시를 내릴 수 있는 그런 체계가 갖추어져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사실 의사소통이 안 되는 관계로 많은 그런 초기 대응력을 상실하고 골든타임을 확보하지 못하는 그런 문제점들이 있어 왔습니다. 특히 이제 정말 마음 아프게도 세월호 참사 때 이제 그런 것들을 그랬죠. 저희가 뼈아프게 느꼈고요. 예. 그래서 정부에서는 더욱더 이런 의지를 가지고 이번에 그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 하여튼 어쨌든 빨리 필요한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너무나 우리가 안타까운 일들을 많이 했기 때문에
어서 빨리 구축돼야 되지 않나 싶은데, 뭐 예. 지금이라도 이런 것들이 좀 구체화돼서 다행인데요. 예. 노키아에서는 그러면 이 국가 안전 재난 통신망 이쪽에서 어떤 역할, 어떤 일들을 담당하게 됩니까? 먼저 말씀드렸던 것처럼,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노키아는 그 장비 분야에서 저희가 경험과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 업체입니다. 그래서 이 국가 재난망 사업이 시작이 될 때에 저희가 조금이라도 이런 장비 분야에서 공헌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라고 해서 이 사업에 참여를 하게 되었고요. 저희가 주체적으로 참여하는 것은 아니지만은 이동통신 사업자분들이라든가 다른 저희 국내 그 중소기업 파트너들과 함께 동참해서 어떤 그 하나의 구성원으로서 이런 프로젝트에 참가하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요. 조만간 이 프로젝트가 뭐그 우선 협상 대상자가 이번 주 중에 뭐 이제 결정될 그럴 예정으로, 지난달에 입찰을 했었고요. 예, 예. 맞습니다. 그래서 사업이 결정이 되면은 저희가 10월 달부터 이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그 기회가 있으면 좋지 않을까라고 그렇게 희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사실 이제 뭐 여러 가지 우리나라가 인터내셔널 이 네트워크 인프라는 굉장히 잘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을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는 것 때문에 앞서 여러 가지 좀 일찍 막을 수 있는 있었던 것들, 그런 것들이 좀 안타까운 현실로 좀 확대되는 걸 봤는데, 이런 것들 최소화하기 위해서 여러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네요. 예, 그렇다면 우리가 또 이런 얘기를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용어에 어려운 얘기들이 나오고 하는데, 정다희 캐스터가 또 이해를 돕기 위해서 용어 정리 먼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국가재난안전통신망 사업. 다양한 분야의 최신 기술들이 결합되어 있는 산업으로 우리 투자자들에게도 참 매력적인 산업입니다. 그런데 용어들이 다소 어렵죠. 그래서 제가 쉽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의 핵심 용어인 PS LTE를 이해하기 위해서 먼저 LTE부터 살펴봐야 하는데요. LTE는 롱텀 에볼루션의 약자로 2011년 전 세계적으로 채택된 새로운 이동통신 규격입니다. 3세대 이동통신인 3G를 장기적으로 진화시킨 기술이라는 뜻에서 붙여진 명칭인데요. 모바일 기기 보급 증가로 폭발적으로 늘어난 데이터량을 감당하기 위해서 데이터 전송 속도를 향상시킨 새로운 통신 규격입니다. 자, 이런 LTE를 기반으로 재난 현장에 대응하는 것이 바로 퍼블릭 세이프티 LTE, 즉 PS LTE입니다. 멀티미디어 정보를 이용해서 재난 상황을 예측하고 인지하며 신속하고 정확한 재난 대응을 하기 위해 구축한 LTE 이동통신 기반 초고속 광대역 데이터 통신망입니다. 자, 이해를 돕기 위한 몇 가지 용어 정리해드렸고요. 다시 이야기 나눠보고 잠시 뒤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네, 권상무님. 그렇다면 지금 얘기인 즉 우리가 지금 우리나라의 강점인 이 LTE를 기반으로 이러한 사업을 펼쳐나가겠다는데 그 어떤 산업의 프로세스, 그걸 좀 쉽게 설명해 주신다면 우리 시청자분들이 어떻게 이해하면 될까요? 예, 먼저 이 재난안전통신망이라고 하는 그 어떤 그 새로운 그 변화를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은 예. 기존에는 음성 중심의 아날로그 중심의 그런 그 시스템이었습니다. 그러다가 LTE를 기반으로 함으로써 새롭게 도입되는 것들이 광대역 통신망들인데요. 기존의 음성밖에 전달하지 못했던 그런 망들이 아니고 이 광대역화되면서 영상이라든가 어떤 원격 그 제어라든가 로보틱스, 드론 같은 다양한 기술들이 도입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이 형성되었다라고 보시면 될것 그러니까 같습니다. 어떤 비상사태가 벌어졌을 때그 비상사태를 말로서만 지금 여기 현장은 네, 어떻다라고 설명했는데 그렇죠. 영상까지 전송하면서 대응력을 높일 수 있다는 거군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경찰들이 아마 그 길에서 무전기를 쓰시는 거는 많이 보셨을 텐데요. 이 음성만 가지고 이렇게 그 상황을 전달을 하다 보면 이 원거리에 있는 사람들은 제대로 상황을 파악할 수 없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예. 그렇지만 사진이라든가 동영상을 찍어서 보내게 되면은 이 바로 백문이불여일견이라고 아무리 설명을 자세하게 하는 것보다도 더 명확한 정보 전달이 가능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영상 전달뿐만이 아니라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 가지 다양한 그 외의 응용 분야도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에 핫한 그 사물 인터넷과도 좀 맥락을 같이 접목시킬 수 있을까요? 예, 그렇습니다.
그전 세계적인 트렌드는 사실 이런 그 퍼블릭 세이프티, 공공 안전망도 어떤 IoT로 진화해가는 어떤 그 망의 전초 단계에 있는 것이 아니냐라고 보는 그런 시각들이 있고요. 그래서 이런 공공 안전 분야에서 이 도입되는 이런 기술들이 향후에 IoT로 또 5G로 진화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좋습니다. 뭐 냉정하게 얘기해서 뭐이 의도 자체도 좋고 이게 정말 필요한 것이 아닌가 싶은데 과연 국내 기술력이 정말 이러한 것들을 의욕지를 충분히 확보할 수 있을 만큼 높나요? 예, 방금 이제 그 아주 중요한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예. 그 한국에는 이제 그 LTE를 토대로 해서 이런 광대역 그 어떤 기술을 가지고 있는 그런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는 그런 좋은 중소기업들이 많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재난안전망을 통해서 새롭게 이 여태까지 그 깨닫지 못했던 그 숨어있는 보석들 같은 그런 중소기업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노키아도 사실은 그이 해외에서 많은 그런 재난안전 관련 사업들을 뭐 미국이라든가 영국이라든가 이런 그 재난안전 분야에 어떤 관심을 가지고 있는 나라들에서 진행하고 있지만 그것보다도 더욱더 앞서서 이 한국에 주목하고 있는 이유는요. 너무나 그 좋은 그런 그 LTE라는 그런 기반이 있고 중소기업들 너무나 그 아주 좋은 중소기업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관심을 가지고 같은 어떤 그런 엔드투엔드로 이 에코시스템을 좀 형성해보고자 하는 그런 희망에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주목하는 그런 국가가 되겠습니다. 아, 그렇군요. 이게 사실 이게 산업적인 측면에서 자꾸 얘기하게 되면 좀 약간 주제가 무겁지만 그래도 뭐 산업적인 얘기를 좀 해보기는 해봐야 되겠죠.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게 한 나라에서의 어떤 로컬 내에서의 그런 움직임이 있겠지만 국가 간의 어떤 재난에서도 공조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예, 그래서 맞습니다. 글로벌한 표준을 정하는 것도 굉장히 관건이 될수 있겠네요. 예, 맞습니다. 그렇다면 왠지 예. 미국이 제일 강할 것 같은데요. 미국 네. 주도해야 되지 않을까요? 예,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그 미국은 퍼스트넷이라는 그 국가 기관을 그 형성을 해서 국가적인 그 산업으로 지금 재난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해서 총력을 기울이고 있고요. 마찬가지로 이 국제표준화에도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3세대, 4세대, 5세대 이런 그 용어들을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그런 용어들을 그 표준화하고 있는 그런 그 3GPP라는 그 국제 표준화 기구가 있는데 거기에서 그 올해 또 내년에 그 내놓는 그런 표준안들에 이런 그이 공공안전과 관련된 그런 표준 기능들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국제 표준화가 될 것으로 보이고요. 한국이 앞으로 이런 국제 표준을 가장 먼저 상용화하는 그런 국가가 되지 않을까. 사실 그런 아, 희망을 그렇군요. 가지고 있습니다. 나라에서도 무척 관심 있을 분야이군요. 또 이런 것들 선도해 예. 나간다면은 또이 분야에서는 굉장하게 예. 주목받을 수 있고 또 그렇습니다. 세계적으로도 또 우리의 기술력을 널리 수출할 수 있는 길이 될수 있겠군요. 예, 맞습니다. 정확하게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이 국제 표준을 국내에서 먼저 상용화를 해서 이런 좋은 솔루션들을 가지고 해외로 수출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기회가 되지 않을까. 그리고 여태까지 두각을 나타내지 못했던 중소기업들도 이런 좋은 기회를 통해서 자기만의 어떤 장점을 그 세계로 뻗어나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그렇군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앞서 우리나라의 그런 좀 높은 기술력을 갖고 있는 기업들이 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런 기업들과 맞물려서 실질적으로 어떤 것들이 있는지 기술력은 한번 얘기를 들어보도록 하죠. 기업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먼저 오늘 이제 저희가 소개드리고자 하는 그 몇몇 그 중소기업 회사들이 있는데요. 사실은 너무나 많은 좋은 회사들이 있기 때문에 뭐 전부 다 소개드리지는 못할 것 같고 그 중에서 먼저 우선적으로 몇몇 회사들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가장 첫 번째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회사는 그 아이페이지온이라고 하는 아이페이지언요. 예, 맞습니다. 주로 그 VoIP라든가 이 IMS 시스템 그게 이거 좀 뭐예요? 생소한 용어라고 생각하실 아주 수 있을 것 생소합니다. 같은데 예, 이런 그 음성을 IP로 실어보내는 기술이라든가 또 이런 표준화된 어떤 그 이동통신망에서 쓰이는 그리고 고정통신망에서 쓰이는 이 코어망 기술들을 가지고 있는 그런 회사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던 국제표준을 계속 그 주의 깊게 이 기술력을 배양해가고 토대를 가지고 있는 그런 업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시청자분들이 그게 예. 어떤 기술이라고 받아들이면 됩니까? 지금 아, 말씀해주신 네. 전문 용어는 예.
좀 저도 지식이 짧아서 좀 이해하는 네. 척하지만 이해 못하고 있으니까 좀 쉽게 설명해 이게 주시면요. 지금 먼저 이 회사가 가지고 있는 가장 간단하게 솔루션을 말씀을 드리면은 이 PTT, Push to Talk라는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는 회사라고 그 기술을 가지고 있는 회사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것 같고요. Push to Talk라는 거는 영어 글자 그대로 단추를 푸시하면은 단추를 누르고 말을 하는 그런 시스템이 아, 되겠습니다. 그러면 무전기랑 별반 네, 다를 게 뭡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재난안전통신망이라는 거는 기존의 경찰이라든가 소방에서 사용하시던 그런 사용자분들이 아무런 그런 거부감 없이 LTE에서도 똑같은 기능을 사용할 수 있도록 그런 기능을 똑같이 구현을 해주는 그런 것이 될수 있고요. 그렇지만 그게 국제 표준을 따라서 개발이 되었다라는 점이 중요한데요. 아까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국내에서 어떤 국제 표준을 따르는 시스템을 개발을 하게 된 경우에는 해외에서도 마찬가지로 쓰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해외로 진출하게 되는 그런 중요한 그런 교두보가 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 음성만 전달을 하는 것들이 아니고 영상이라든가 또그 비디오 PTT라는 기능을 통해서 얼굴을 보면서 화상을 로 통신할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이 제공이 되기 때문에 이 기존의 음성으로만 말로만 설명을 했던 그런 기능에서 훨씬 더 진화된 그런 기술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종합상황실이 있게 되면은 네. 각각의 현장에 나간 이제 요원들이 네. 동영상과 이런 것들을 네. 현장 상황을 계속 송출하게 되면 종합 대응을 하면서 A조, B조, C조는 이렇게 대응을 해라. 이런 것들이 그렇죠. 일사분란하게 처리될 수 있다는 뜻이군요. 예, 예전엔 맞습니다. 무전기로만 메이데이, 메이데이 네. 이렇게만 얘기하면서 네. 하다 보니까 맞나요? 그게 메이데이가? 예, 밤낮 맞습니다. 새니까 비웃네요. 하여튼 뭐 이렇게 되게 되면서 네. 좀 네. 상황에 대한 대처력이 떨어졌는데 이런 기술 솔루션을 갖고 있는데 이 기술이 굉장히 대단한 기술입니까? 왠지 누구든지 해볼 수 있는 기술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일단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표준을 기반으로 한그 시스템이라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IP조는 그 분야에서는 선두적이다. 예, 그렇습니다. 예, 표준을 기반으로 해서 이 PTT 솔루션을 구현을 했다라는 점이 중요하고요.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이 아까도 이제 올해 3월 달에 이제 국제 표준이 릴리즈 10이라는 표준이라고 하는데요. 한번 릴리즈가 되고 내년 3월에도 또 이제 추가적으로 표준화가 완성이 될 예정입니다. 그런 표준에 따라서 계속 진화할 수 있는 그런 토대가 될수 있다라고 보이고요. 이제 그런 측면에서 볼 때에 강점을 가지고 있지 않나라고 판단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아이페이지온 계속해서 뭐 음성으로만 주고받던 어떤 상황 설명에서 영상까지 같이 종합 전달을 하고 그 영상이 또한 가지 화면 나오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다양한 화면들을 다 같이 보면서 여러 그 상황들을 같이 공유하면서 대응을 할수 있는 일사불란하게 이러한 기술들을 가지고 또 세계적인 표준을 만들려고 하고 있는 기업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고요. 또 다른 기업 소개해 주신다면요. 아, 또 다른 기업은 두시텍이라는 기업을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하는데요. 사실 위치 정보에 대한 그런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회사고요. 저희가 오늘 간략하게 소개해드리고자 하는 영상에서 보시는 것 같은 기술은 드론을 통해서 이 어떤 현장에 대한 입체적인 정보를 수집한 이후에 실시간으로 원격으로 떨어져 있는 PC에서 프로세싱을 해서 3차원 지도를 만들어내고, 그런 지도가 원격에 있는, 상황실에서 이 상황을 명확히 판단하고 지시를 내릴 수 있는 그런 솔루션이 되겠습니다. 조금 말씀드리는 게좀 어려운데요. 예를 들면은, 저런 드론이 이 사건 현장이나 사고 현장에 급파가 되고, 이 사건 현장 공중에서 이 영상을 녹화를 한 다음에 3차원으로 지도를 만들어내서 이먼 원거리에 있는 상황실에서도 정확한 지시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예를 들면 10층짜리 건물에 예를 들면 7층 부분에 어떤 지금 피해자가 지금 조난자가 있는데 그런 조난자를 구출하기 위해서 위에서 상공 옥상에서부터 침투를 하거나 지상에서부터 침투를 할때 어떤 경로가 안전하다던가 이런 어떤 입체적인 판단을 해서 이 현장에 있는 요원들한테 명확한 지시를 해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기반이 되는 거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확한 위치 정보고요.
이 정확한 위치 정보를 가지고 있어야지만 이런 지도를 제작한다거나 조난자가 그 조난당에 있는 어떤 위치를 파악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이 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니, 왠지 드론, 그리고 카메라, 이거는 왠지 뭐 요즘 다들 상용화되고 있고 막 누구든지 일반인도 살수 있는데 이두 시스템은 거기 뭐가 또 하나가 첨가가 됐기 때문에 강점이 있군요. 그러니까 그걸 실시간으로 현장의 어떤 상황을 곧바로 PC에 전송한다는 그게 핵심 솔루션입니까? 사실 LTE 관점에서 보시면은 그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예. 현장에서 그 LTE로 공중에서 예를 들면 공중에서 지상으로 LTE를 통해서 광대역으로 데이터를 전송할 수 있다라는 게 굉장히 좋은 어떤 솔루션 전체적인 관점에서의 강점이라고 보실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 회사가 가지고 있는 정확한 위치 정보를 제공하는 능력. 이게 그냥 장난감 같은 경우에는 사실 위치 정보가 그렇게 크게 중요하지 않은데 이 두시텍이라는 그렇군요. 회사는 이제 열차라든가 뭐 국방이라든가 유도탄 같은 분야라든가 인공위성의 정확한 위치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기술들을 공급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재난 현장에서 정확한 위치를 파악하고 대응할 수 있는 그런 기초적인 기술을 제공해 주는 회사라고 보시면 될것 아, 같습니다. 그렇군요. 예, 흥미롭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기업 하나 또 소개해 주신다면요? 또 마지막으로 하나 더 소개를 마지막이군요. 예. 뭐더 있습니다만은 하나 더 소개를 드린다면은 삼영 ENC라는 아니, 상장된 기업으로 알고 있는데요. 예. 맞습니다. 주로 해상 관련된 선박 관련된 장비를 공급하고 있는 그런 회사인데요. 위치 정보라든가 아니면은 플로터라는 이름으로 이카 내비게이션처럼 위치를 그 해상에서의 위치를 보여주는 아, 이건 그런 해상 툴을 위치 기반 전문 솔루션이군요. 맞습니다. 예, 앞서 두시택이 이제 공중에서 본다면은 이건 해상과 관련된 거군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 해상에서도 이런 LTE가 더 많은 정보를 더 광대역을 통해서 다양한 정보를 주고받을 수 있는 그런 기반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고요. 이 LTE, 그러니까 재난안전통신망에 사용되는 LTE뿐만이 아니라 이 해상에서도 해상망이라는 그런 그 LTE망을 그 정부에서는 구축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그런 망들을 통해서 기반이 갖추어지면은 다양한 저런 정보들이 여러 가지 기기들을 통해서 아까 IoT도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예. 다양한 장비들이 서로 연동이 되어서 이 정보들을 주고받을 수 있는 기반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어떤 배가 좀 이렇게 좀 어떤 불의의 사고를 당했을 때그 배를 빨리 찾아갈 수도 있는 거고 또 배가 배끼리 만나서 사고가 날 가능성도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상황 정리를 충분히 할수 있겠군요. 이런 기술들은. 그렇습니다. 근데 이런 기술들은 이미 많이 접목이 되어 있는 기술이라 새롭지 않을 것 같은데 저는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이미 좀 선박들은 다 이런 뭐라고 해야 되나 내비게이션이라는 것들이 대부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현재까지는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데이터망이 폭이 넓지 않기 때문에 주고받을 수 있는 데이터의 양에 제한이 있었습니다. 그게 핵심이군요. 예. 그리고 또 향후에는 이 LTE망을 통해서 더욱더 싼 기기들, 예를 들면 스마트폰 같은 경우는 굉장히 저렴한데 사실 지금 현재 해상에서 선박에 사용되고 있는 그런 장비들은 굉장히 고가의 장비들이거든요. 이 LTE를 통해서 이 장비의 가격도 더 낮아지고 이 작은 어선들이나 선박들에도 공급될 수 있는 그런 토대가 될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장비값도 낮추고 좀더 많은 데이터를 보내면서 확실한 정보를 알수 있는 그런 기술력을 지금 갖고 있는 삼영 ENC. 예, 지금 한세 기업을 저희가 저희 분석해보고 또 소개해드렸는데요. 정다희 씨가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국가재난안전통신망 사업과 관련된 첨단 기술과 또그 기술을 보유한 기업에 대한 설명 제가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정리해드릴 기업은 아이페이지온입니다. 자, 재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양방향 소통을 위한 회의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바로 거기에 필요한 기술을 보유한 기업이 아이페이지온인데요. 특히 눈여겨볼 기술이 푸시투토크, 즉 PTT라는 기술입니다. 말 그대로 말할 때는 단추를 누르고 들을 때는 단추를 떼서 양방향 통화가 가능하게 하는 무전기의 통화 방식이고요. 최근에는 휴대전화 PTT 서비스도 제공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PTT라는 기술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이어서 두시택 드론에 관한 설명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자, 두스텍이라는 기업은 드론과 관련한 재난 안전 서비스 전문 기업입니다. 3D 공간 정보를 기반으로 한 감시 정찰로, 자, 쉽게 말씀을 드리자면 드론으로 촬영한 영상에 자체 개발한 솔루션으로 깊이 값을 더해 지도와 영상이 결합한 실감 3D 모델로 탄생시키는 것입니다. 이 기술은 갯벌 모니터링, 도시 설계, 해안선 관측 등 다양한 산업 분야에도 활용이 가능하고요. 농작물의 생육 상태까지도 촬영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자,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해당 기업과 첨단 기술에 관한 설명 정리해드렸습니다. 스튜디오 나와주시죠. 예, 권상무님 마지막으로 이 국가 재난망산업 당연히 빨리 좀 도입돼야 되지 않나 싶은데요. 시청자분들께 이와 관련된 산업에 대해서 당부의 말씀이나 눈여겨볼 포인트 좀한 말씀 정리해 주신다면요. 아, 예, 앞으로 그 재난안전통신망뿐만이 아니라 그 열차망이라든가 해상망처럼 LTE를 기반으로 해서 열차라든가 또 그리고 해상 분야로 다양한 분야로 LTE가 확산이 될 예정입니다. 따라서 전 산업 분야로 이런 다양한 애플리케이션들이나 서비스들이나 솔루션들이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다양한 중소기업들이 이제 그 등장을 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이 전개될 어떤 이런 그 새로운 분야에 관심을 많이 가져주셨으면 좋겠고요. 예, 앞으로도 그 우리나라 국내 중소기업들을 많이 성원을 해주셔서 우리나라의 좋은 솔루션들이 해외로 소개될 수 있는 그런 그 기회가 될수 있도록 많은 응원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권영석 상무 나오셔서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사실은 저희가 뭐 정책 방송이 아니기 때문에 관련 산업만 이렇게 소개하는 게 아니라 또 많은 시청자분들께서는 새로운 산업 트렌드를 잘 읽어야지 그 가운데서 그 산업과 함께 또 어떤 같이 성장할 수 있는 계기도 마련하지 않을까 싶어서 저희가 새로운 산업들 개념에서 좀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리려고 했습니다. 여러분들 많은 도움이 됐는지 모르겠네요. 내일은 목요일이죠. 시청 여러분,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이진 대표의 원맨쇼가 내일 진행됩니다. 방송 런칭 한 달을 맞아 재밌는 내용 많이 준비했다니까 내일도 채널 고정하시고 시청 여러분들 많이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여기서 물러갑니다.